안녕하세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 고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참 이게 뭔 말이야. 1도 필요 없는 노르발인데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들은 구매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필요 없는 노르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고 계실 거라니까요. 야, 이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필요 없는 노르발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필요 없는 노르발인데 여러분들은 구매를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첫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탱크 노르발이에요. 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보시는 거는 탱크예요. 진짜 모양도 탱크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힘이 강한 노르발이에요. 직선을 한번 쭉 박아볼게요. 그냥 평상시다 박다가 언덕이 나온다. 가볍게 넘어가죠. 그냥 탱크예요. 말 그대로 탱크 노르발이죠. 자, 이번에는 한 겹 더. 와, 이거는 진짜 웬만해서 넘어가기 힘든 언덕이죠. 진짜 넘어가기 힘든 언덕을 우리 탱크가 가볍게 넘어가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언덕이 왔어요. 자, 탕탕탕탕 천천히 한번 넘겨볼게요. 탕탕탕탕 자연스럽죠. 제가 뭐 땡기거나 밀지 않아도 탱크 노르발은 자연스럽게 넘어가집니다. 탱크 노르발인데 지금 요 탱크 노르발은 우리가 청바지 같은 거를 박다 보면은 밑단을 옆부분 있죠? 지금 화면에서처럼 옆에 부분을 박을 때 보면 안 넘어가요. 그럼 망치로 두드려요. 그리고 막 손으로 넣고 한 손으로 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밑단을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이 없어도 되는 이 노르발 중에 하나인 탱크 노르발은 지나가요. 그냥 아니 두꺼운 원단을 친히 젓는데도 그냥 탱크처럼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탱크 노르발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구매하시는 분 나와요. 저처럼 구매하시는 분이 나와요. 요만큼 편해요. 요만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는 이거 뭐 없어도 어떻게 망치뚜루 내가 그리고 뭐 밑단 바지 밑단 청바지를 얼마나 만든다고 얘가 필요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갖고 싶고 필요해요. 아, 이게 옷 만들기에 아주 나쁜 건데요. 옷 만들다 보면 쓸데없는 것도 계속 사게 되잖아요. 제가 노르발이에 한 50개가 있어요. 50개 넘으면 가정용까지 한 100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필요 안 써요, 다. 저 그냥 직선 노르발만 써요. 그런데, 아니, 탱크 노르발 봤는데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들도 선택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 없어요.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노르발은 그냥 평상시 때 노르발 끼듯이 껴주시면 돼요. 그냥 노르발 끼듯이 딱 껴서 나사 조여주시고 자, 그럼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은 우리가 쓰는 테프론 노르발이죠. 그 다음에 한쪽을 살짝 나사를 풀어서 한쪽으로 넘겨주시고 또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 되는 노르발이에요. 자, 직선 박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우리 평상시 쓰는 노르발이죠. 그냥 테프론 노르발이고 이번에는 나사를 살짝 풀러가지고 외발 노르발 왼쪽으로 지금 박을 때 뭐 지퍼를 박다든지 하미다시 삥줄을 박을 때 굉장히 편하죠. 자, 나사를 살짝 조인 다음에 한번 감아볼게요. 사이박음 할 때도 굉장히 편해요. 그냥 쭉 박아주시면 굉장히 편하고 예쁘게 박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박았어요. 저 반대로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바늘을 내려요. 바늘을 내린 다음에 조여주면은 딱 맞아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요번에 반대로 한번 쭉 박아볼게요. 반대로 사이 끝부분을 박는 거죠. 지퍼 노르발 박을 때는 굉장히 편해요. 그냥 쭉 박아만 주시면 돼요. 뭐야 쟤는? 어라라라? 외발 노르발로 우리는 쓸 수 있어서 하면 되는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 다 써먹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구매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죠. 와 신기하죠 여러분들. 필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외발 오른발로 하나 있으면 다 써요. 무슨 뭐 옆에 부분을 박더는 아 뭐 왼쪽 안쪽 뭐 겉쪽 다 외발 오른발로 두 개로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 쟤는 뭐야 나사를 조절했더니 했더니 어, 왼쪽을 막을 때는 이쪽 조리고 이쪽 조리고 가운데로 오고 어 다 쓰네? 어, 필요 없는데? 그런데 어디서 사는 거지? 궁금하죠 여러분들. 참 오늘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1도 필요 없는 노르발 그런데 나는 사고 있다. 그죠? 딱 맞는 것 같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 없는 노르발이에요. 진짜 필요 없는 노르발을 제가 가져왔는데 양쪽 세트예요. 양쪽으로 세트인데 도통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 없어요. 근데 혹시 가죽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있는 물건일 수도 있는데 자 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자 평상시 때 노르발로 가죽을 위에서 박잖아요. 가죽의 내자를 바꿨어요. 그럼 이렇게 노르발 자국 위에서 누른 자국 위하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톱니 표시라든지 이렇게 누를 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요거 가죽 노르발이라고 할까요? 가죽 끝 스티치 노르발이라고 할게요. 자 한쪽을 딱 넣고 그 다음에 살짝 조여주시고 똑같아요. 노르발 꼽듯이 꼽으신 다음에 끝부분에 가죽이 딱 걸치세요. 그리고 지금 저는 실을 그냥 일반 실로 사용을 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굵은 실로 스티치를 놓으면 더 예뻐요. 그 다음에 이게 가죽이 올라갈 바늘이 내려갔다 올라갈 때 뜨거든요. 가죽을 그럼 한 번씩 꾹꾹 송곳으로 눌러주시면서 스티치를 박아주시면 굉장히 예쁘고 곱게 나오는 노르발이에요. 와 가죽을 박다 보면은 위에서 노르발 자국이 눌림 톱니 박 자국이라든지 노르발에 지나간 자국이 남아요. 그런데 얘는 끝부분을 돌릴 때 자국이 안 남게 돌리는 노르발이에요. 와 필요 진짜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얘가 제일 필요 없는 것 같긴 해요. 제일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호라 한번 내가 가죽을 가끔 내가 만드는데 끝부분 박을 때 내가 조금 불편했는데 얘가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네? 그런데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필요 없는데 이 시간에 오늘 내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제 말이 틀리지 않아 보이죠? 필요 없는 것들이네 다. 그런데 호기심이 가네? 하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은 노르발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조기에 가까워요. 조기에 가까운 세판을 하나 가져왔어요. 와 얘도 진짜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 없는데 얘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카라라든지 커프스라든지 벨트 만들 때 우리가 안에서 박아서 겉으로 와서 위에서 스티치를 때릴 때 겉하고 안이 똑같이 획일적으로 나와주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겉에서 박으면 안에 가면 삐뚤삐뚤 돼요. 그럴 때 쓰는 노르발이에요. 조기예요. 와 쓸 때 진짜 없죠. 저는 얘를 가져와서 많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아직은 얘를 활용도가 그렇게 퍼펙하게끔 이걸 잘 쓰신 분들은 위에서 스티치를 쫙 대면 밑에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요 층지는 요 부분에 딱 맞춰서 저도 점점 잘 되고 있어요. 계속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편하기는 하는데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냥 위에서 잘 먹고 이렇게 해서 박으면 돼요. 그런데 뭔가 얘가 매듭이 딱 이 끝부분에 박았던데 매듭이 여기 끝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쭉 박다 보면 뒤도 예쁘게 나와요. 화면처럼 예쁘게 나오니까. 자 지금 그러면 제가 벨트 만드는 거 한번 보여주면서 얘 조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평상시 때 위에서 안쪽에서 한번 박아볼게요. 쭉 안쪽에서 박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조기라고 할까요? 뭐 아래쪽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럼 나사로 두 개를 조여서 딱 위치를 맞춰주세요. 내가 박는 바늘 있잖아요. 바늘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위치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위에서 스티치를 때릴 거예요. 그럼 밑에 매듭이 져 있잖아요. 한번 먼저 박았으니까 거기에 살짝 끝부분에 이게 지금 송곳 표시한 부분이 여기 우리가 지금 이 조기에 튀어나와 있어요. 거기 딱 걸려요. 양쪽으로 지금 튀어나온 게 높이가 좀 틀려요. 이쪽 건 좀 높고 한쪽은 조금 더 튀어나온 게 낮아요. 얇은 원단 할 때 편하고요. 얘는 약간 두꺼운 거 할 때 편한데 그냥 손으로 만져보면 느껴져요. 이게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끝부분에 딱 손에 감이 와요.
딱 감, 누르면서 쭉 위에서 고정을 해주시는 거죠. 위에서 벨트라든지 뭐 커프스, 카라 많은 디자인들의 옷을 만들다 보면은 위아래 바가 굉장히 똑같이 나오죠.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영상은 진짜 1도 필요 없는 노르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는지 지금 밑에 가가지고 구매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매진됐을 수도 있어요. 필요도 없는. 림바 팬들이 그래요. 림바들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사재기를 잘해요. 아주 저처럼 그냥 사요. 필요가 1도 없는데도 사요. 자, 한번 제가 요 부분을 나중에 판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진짜 1도 필요 없어요. 사실 이유도 없어요. 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밑에 가가지고 구매하려고 하실 거예요. 에고모드에서 지금 어딨지? 이걸 뭘로 찾는 거지? 막 하고 계실 건데, 일단은 제가 요 밑에다가 다요 상품들 올려놨으니까 필요 없는 물건들 여러분들 구경만 해보시기 바라면서,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에 더 독특하고 재밌는 물건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자, 그럼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